자, 이 시간부터서는 이제 온과 관리 회계입니다. 예. 자, 채무회계가 우리 시험에서 30문제가 나오고요. 온과 회계, 온과 관리를 포함해서 온과 관리 회계가 10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물론 채무회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특히나 뭐 이게 어디예요? 예. 그렇죠. 유형 자산과 재고 자산을 잡아야 합니다. 예. 이거 안 잡으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잡아야죠, 이거. 그리고 이제 원가 관리 얘기는 뭐이 중에 한 절반 맞겠다. 반 타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35번부터서 보면 지금 원가 흐름에 관한 문제인데 기본 문제죠, 기본. 그래서 T계정 통해서, 그죠? T계정법으로, 원가 흐름 과정을, 그죠? 나타낼 수가 있고, 각 계정의 요소들 물어보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각 요소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리,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에서의 기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또 재료 소비액, 그죠? 노무비 소비액, 경비 소비액.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는 예를 말하죠. 단기에 투입된 직접 제조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합을 말하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말 그대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말하죠. 이것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T계정으로 관리하시면 되고, 자, 문제에 따라서는 그 재료계정과 제공계정, 제품계정을 합쳐서, 그죠? 통합계정으로, 그죠? 분석하면 더 쉽죠. 더 나가서 기초와 기말, 그죠? 자료가 주어지면 순액으로, 그죠? 기초 기말 각각 누르지 않고 증가 감소 순액법으로 또 계산하는 게또 빠릅니다. 얘는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서 많이 해봤죠. 현금 흐름표에서. 그다음에 그 노무원가나 경비원가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액에서 발생해 소비액 투입액 구할 때 기초와 기말 성급과 미지급을, 그죠? 가감하는 건데요. 얘도 T계정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얘는 어디서 배웠어요? 역시 현금 흐름표에서, 그죠? 공부할 때 직접법, 그죠? 직접법은 마치 기타 비용에 해당되는, 그죠? 분석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핵심 체크인데요. 원가 단기 발생액은 소비액, 투입액, 사용액과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와 기말은 정기 단기, 그죠?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줄때 기초 기말 또 정기 단기로 이렇게 줄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산의 경우는 기초와 기말 각각, 그죠? 가감해서 총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 기초와 기말 비교해 가지고 순증가 감소 순액으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매출원가에서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죠? 계산할 때 이익률을 주어졌을 때 역시 매가이익률과 원가이익률, 그죠? 반드시 구분할 수가 있어야죠. 역시 이 부분은 재무회계와, 그죠? 재무회계 재고자산에서 공부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1번인데요. 노무원가 관련해 가지고 노무원가 5월달 소비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오타네, 오타. 이것도 5월로 해야겠죠. 5월. 5월달 노무원가 내역이고 5월달 노무원가 소비액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T계정 이용해서 일단 그 현금 지급액에서, 그죠? 유출액에서 이 원가, 그죠? 비용 발생액을 찾는 소비액 발생액 투입액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와 기말 고려하는 겁니다. 기초 성급, 기말 성급, 기초 미지급, 기말 미지급.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 기초 성급이 7,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물어보면 이걸 물어봤거든요. 노무원가 소비액 발생액 투입액 그리고 전기 기초 미지급이 4,000원. 그 다음에 단기, 기말,
지급, 단기 지급한 노무원가, 지급액, 현금 지급액을 말합니다. 그죠? 6만 8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미지급은, 단기 미지급은 기말 미지급을 말하죠. 그래서 8천 원. 그 다음에 단기 성급, 기말, 그죠? 성급이죠? 9천 원. 대차 맞추면 돼요. 맞춰서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게 총액 분석이라면 수익은 뭐 수익은 기초와 기말 비교해서 얼마요? 2천 원만 그죠? 증가 표시하면 되고 기초와 기말 비교해서 얼마요? 15요? 증가 얼마요? 4천 원만 표시하면 되겠죠? 미지급 증가, 선급금 증가해가지고 그죠? 순액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됐고. 자, 이게 이제 종합 문제인데요. 자료 주고, 재료 소비액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을 주면서 매출액 물어봤고, 6번, 7번은 이익률을, 그죠? 5번은 일정액으로 줬으면 더하면 될 텐데, 이익률로 주게 되면, 6번은 원가 이 가산율이죠. 원가이익률이고, 7번은 매출 총이익률, 매가이익률이니까요. 그죠? 구별해가지고, 그죠? 매출원가에서 매출액 구해야 합니다. 자, 시티계정으로 계산하면 이 말인데요. 재료, 그 다음에 노무비 경비인데, 자, 제공품, 제품. 자, 기초 재료가 5,000원이고요. 기말이 7,000원. 그다음에 제공품이 기초가 10,000원이고 기말이 11,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제품이 20,000원이고 기말이 7,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재료 매입액이 9,000원, 9만원이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액 나오죠. 그죠? 직접 재료 소비액.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8만 8천원 나와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은 7만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이 3만원. 네. 그러면 이제 단기 제품 제조가 나오죠? 네. 얼마 나오냐면 18만 7천. 고요. 네. 이 중에 이제 여기서 기초 기말 제품 가감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죠? 얼마 나오냐면 이게 20만 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7번, 아, 5번, 매출액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익 주면 더하면 되겠죠? 매출 총 이익이 5만 원. 예. 맞죠? 5만 원. 예. 그래서 25만 원. 티계정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물음 확인해 보면,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죠? 이게 합친 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번이고, 얘가 4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5번입니다. 그죠? 자, 이제 6번, 7번은 역시 매출액 물어봤는데, 이익률을 준 거죠. 이익률을. 그죠? 근데 이제, 6번은 뭘 준 거예요? 원가 이익률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0.25죠? 1 플러스 0.25인데 얘는 곱해야 되나요? 얘는 곱해야겠죠. 그죠? 곱해서 20만을 찾는 거고요. 25만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은 뭘 준 거예요? 매가 이익률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25. 0.25네요.
여기가 1 플러스 0.25를 곱하는 거고, 1 마이너스 0.1을 그죠? 나눠야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25만 원인데 답은. 자, 이익 일정액으로 주면 더하고, 이익률로 주게 되면 원가액률 1 플러스 원가액률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예. 매가액률 1 마이너스 매가액률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매가에서 원가를 구할 때는요, 1 플러스 0. 원가액률을 뭐예요? 나누면 되는 거고, 매가액률은요, 1 마이너스 매가액률을 줘. 곱해서 그죠?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그죠? 조정이 돼야 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했을 때 얘를 이 계정을요 세 개를 다 그려서 구할 필요가 없이 합쳐서 세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통합 계정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얘가 상쇄가 되잖아요. 왼쪽 오른쪽 같으니까 얘도 상쇄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초 재료 5,000원, 기말 7,000원, 매입 재료 9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 기초 10,000원, 기말 11,000원, 제품 20,000원, 기말 7,000원 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 차변 잔액이 나오고 대변에 매출 원가가, 그죠? 대차 맞추면 2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각각 그리지 말고 통합 계정으로 계산해라는 거고요.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기초 기말을 각각 그죠? 하지 말고 순액으로 얼마요? 2,000원 증가하죠? 2,000원 증가. 그 다음에 얘는 그죠? 1,000원 제공품은 1,000원 증가. 그 다음에 13,000원 감소. 제품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3번처럼 봐보세요. 똑같은 자료입니다. 3번처럼 이렇게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와 똑같아요. 자료를 어떻게 줬어요? 순액으로 준 거죠. 증가 재료는 증가 2,000원. 제공품은 1,000원 증가. 제품은 13,000원 감소. 그렇죠? 그래서 주고 물어보면 답은 매출원가 물어보면 20만 원인데 그래서 결국 총액으로 주더라도 이렇게 순액으로 그죠? 계산하는 게 좀 빠르다는 거 아시고 계산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응용입니다. 똑같은 자료인데요. 시험은 바로 안 주고 원가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간의 관계식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풀어내야 하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거예요. 기초 원가가 15만 8천 원이고, 또 가공 원가가 30%가 제조 간접 원가다 하면서, 재료 소비액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자료에서 뭘 안 줬냐면, 여기까지는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요. 자, 여기까지는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료 소비액은 8만 8천 원이고요. 여기까지는 알죠. 근데 얘하고 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모르니까 얘를 모르고 얘 모르고 이제 얘 모르는 거거든요. 다시 자 얘까지는 구할 수가 있는데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를 안 줘서 단기 제품이나 매출 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문제에서 그죠? 힌트를 줬겠잖아요. 그죠? 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기초 원가가 15만 8천 원이라는 거. 가공 원가가 30%가 제조 간접 원가라는 것을 기초해서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그죠? 구해내야 하는 겁니다. 네. 정리하면 볼까요? 기초원가는 뭘 기초원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가 기초원가죠. 그래서 기초원가가 15만 8천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빼면 직접 노무원가 얼마예요? 7만 원이 되는 거죠.
있죠. 그래서 이거 구현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공원가. 가공원가의 30%가 제조감입니다. 가공원가가 뭐죠? 그렇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감 합친 게 가공원가죠. 그죠? 여기에 뭐야? 얘가 몇 프로? 여기에 얘가 30%예요. 얘가 몇 프로겠어요? 70%겠죠. 다시. 가공원가의 30%가 제조 간접비면 가공원가 70%가 지금 노무원가니까요. 그러면 얘의 70%가 얘니까 얘를 70% 나누면 가공원가 나오겠죠. 그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나누기 뭐예요? 0.7이 되겠죠. 그죠? 10만 원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제조 간접비가 얼마예요? 이 가공원가, 즉 10만 원에 몇 프로예요? 30% 하겠으니까 3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됐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금액은 앞서 자리와 똑같아요. 바로 안 줬을 때 이야기고 결과 예, 똑같다. 예. 바로 안 주고 돌려줬을 때 식 세워가지고 계산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하냐인데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면 그죠? 바로 보자마자 식 그죠? 세워서 주지 않은 그죠? 원가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원가 흐름에 관한 문제. 자, 이런 식의 시단은 여러 군데에서 그죠?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치 이건 뭐과도 같냐면 이거예요. 이익을 바로 안 주고 이익률로 준다든가 이런 것과 같은 그죠? 형태라 할 수가 있어요. 예. 원가도 바로 안 주고 다른 원가의 일정 비율로 그죠? 주는 문제 형태. 자, 그 다음에 36번째로 갑니다. 개별 원가 계산인데요. 개별 원가 계산은 일단 실제 배부가 있고 예정 배부가 있다면 예정 배부가 좀 더 그죠? 출제가 또 높고요. 예정 배부는 이제 그 배부 차이를 내고 또 차이 처리까지 그죠? 정리가 돼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 문제. 부문별은 다시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이 있을 때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대체하는 배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상호 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그죠?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할 수 있어야겠고 단계 배부법은 한쪽 방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죠? 뭘 먼저 배부하는지 체크를 해야죠. 실제 배부는 이 개별 원가 계산표 그릴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배부에다가 실제 배부 기준 곱해 가지고 실제 배부하면 됩니다. 예정 배부표 이거 관리하시면 돼요. 총 예정 제조 간접비 그래서 예정 조업도 나눠서 예정 배부를 구하고 그다음에 실제 조업도를 구합니다. 주의합니다. 실제 조업도를 구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계산하면 예정 배부액 나오고 여기서 실제 발생액에서 배부 차이를 내는 거고 과소인지 과대인지 판단하면 되겠죠. 역시 이것도 실제 발생액에 비해서 이 배부된 금액이 과대냐 과소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실제에 비해서 예정 배부한 금액이 과대 배부됐다 과소 배부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일단 배부 차이가 나오면 일단 매출 원가에서 모든 원가가 흘러 매출 원가로 소멸되기 때문에 비용화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착역인 매출 원가에서 전액 가감하겠다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배부 차이가 남아 있는 곳에다가 배부하겠다 비리배부법 보충률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배부 차이가 남아 있는 곳은 매출 원가만이 아니라 뭐 팔리지 않으면요 제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으면 기말 제공품에 그 효과가 남아 있죠. 배부 차이 과소과대 배부 효과가 그래서 그 각 잔액에 비례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조 부분 배부 방법. 설명했고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 상호 배부법. 핵심 제품은 배부 기준 일단 조업도 잘 파악하시고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는 거. 과대 과소도 잘 구분하시고요. 개념상 과대 배부란 말은 유리하다. 그죠? 실제 발생액보다도 많이 일단 실제 예정한 것보다 더 적게 원가가 발생한 거니까 유리한 개념이고요. 그죠? 과세 배부는 뭐예요? 예정 정상 조업도하에서의 정상적인 조업 예정 조업도보다 많이 그죠 발생했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로 그죠 판단하죠.
이 과소과대 개념 뒤에 표준원가 계산에서 또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계 배부분 뭘 먼저 배부하는지, 그죠? 파악을 해야겠고, 상호 배부분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세워서 풀어라. 자, 볼까요, 문제? 1번은 뭐 가장 기본, 개별원가 계산, 실제 배부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 그 개별원가 계산표를 만들면 됩니다. 자,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 주문서별로, 이렇게 지시서별로 계산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자, 기초 제공품. 있으면 받고, 없으면 땡처리 하면 되는 건 있죠. 5만원 있고, 5만원 있고, 넘버쓰는 없습니다. 그 말은 넘버원투는 전기에, 그죠? 전기부터 만들었다는 거죠. 전기에 미완성된 상태 넘어왔다는 거예요. 넘버3는 뭐예요? 결국 전기야 단기에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죠. 걔도 만들어 볼게요. 직접 재료원가, 단기 투입된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자, 5만원 아니죠? 12만원이네요. 12만원, 4만원, 4만원. 걔는 20만원이 되겠고요. 자, 노무원가 5만원, 3만원, 2만원, 10만원이죠. 네. 자, 이제, 제조간접 배부 핵심인데요. 그죠? 제조간접원가는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직접 알 수는 없고, 일정 기간 총 제조간접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만원을 파악한 다음에, 그죠? 용가를 이제 각, 그죠? 제품에다가 이렇게 배부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배부 기준이 이제 필요할 텐데, 문제에서 배부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죠? 직접 노무 원가가 A죠. 그러니까 5대 3대 2가 되겠죠. 그죠? 5만 원을 5대 3대 2로 배부해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2만 5천 원이고, 얘는요, 만 5천 원, 얘는 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물음은 그대로 받으면 돼요. 예. 넘버원투는 완성이 됐다고 했으니까 얘는 완성된 거니까 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넘버3는 미완성이라고 그랬죠? 얘는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얘는 뭐라고요? 이 원가가 합이죠. 합으로 계산하면. 자, 각각 합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이게 24만 5천 원, 이게 13만 5천 원. 합으로는 얼마냐면, 합으로는 38만 원. 넘버3는 미완성 기말 제공품 7만 원. 그래서 만약에, 자, 확인. 넘버원, 제조원가는 얘가 다르죠, 얘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가 물어보면 완성된 거니까 넘버원과 투를 합친 이게 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미완성품 원가니까 얘가 7만 원이 가로 3의 답이고, 매출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얘를 특이 등에 또 옮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제공품과 제품 계정에 또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매출원가를 물어봤거든요. 네. 자, 기초가 얼마예요? 이죠? 합 토탈 10만원. 맞고.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거죠? 예. 네. 예조에 얘가 단기에 투입된 원가입니다. 그죠? 이 중에 이제 완성된 것과 미완성 있잖아요. 기말. 넘버원투가 모이고 넘버쓰리가 모이죠. 넘버원투가 얼마예요? 넘버원투가 합이 얼마예요? 38만원이 그죠? 이쪽에 있고 넘버쓰리 7만원이 기말 제공품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중에 이게 완성됐으니까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38만원. 기초 제품이 얼마냐면, 자, 그래서
12만 원이라겠고, 기말이 얼마냐면 15만 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더하고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표를 T 기정에, 그죠? 또 바로 옮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배부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씩 응용된 다음에 이제 뭐 합계액 주고, 그죠? 중간을 물어보거나도 가능하겠죠, 그죠? 예. 7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라든가, 직접 재료비 안 주면서 얼마냐라든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일단 이 기본 계산 구조, 계산표 작성할 줄 알고 T기정에 옮길 수 있다면, 그죠? 다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 계산한 가정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예정 배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정 배부는 이 예정 배부 표를, 그죠? 그릴지 알면 돼요. 이거 그릴지 알면 됩니다. 주로 이제 배부 차이가 기본이지만, 시험이다 보니까 반대로, 그죠? 배부 차이를 주고, 그죠? 반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커버가 돼야 합니다. 자, 예정 배부,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 계산표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자, 제조간접비, 총 제조간접비 예정액, 예산상 이겁니다. 총 예정 제조간접비에다가, 자, 그 예정 조업도, 해당 예산의 조업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여기다 실제 조업도를 곱해요. 주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자, 그리고 계산하면 이제 예정 배부액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실제 발생액을 빼면 배부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의 식으로 쭉 뽑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면 이제 과소인지 과대인지, 그죠? 과소 과대를 판단해야 해요. 과소 과대를 판단하는 거죠. 실제 비해서 배부된 금액이 맞냐 또 적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볼게요. 자료 주고 예정 배부율, 배부액, 배부 차이, 그죠? 예. 그다음에 배부 차이는 그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배부 차이 처리 이야기가 4번, 5번이에요. 4번은 전부 다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5번은 이제 비례법에 의해서 매출 원가, 제품, 제공품에 각각, 그죠? 비례해서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그대로 가봅시다. 자, 제조 간접비 예산이 얼마냐면 50만 원이고요. 자, 여기 해당되는 예정 조업도는 노무 시간이고, 만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당 배부율이 나오죠. 50원입니다. 시간당 50원. 실제 조업도는 만 1000시간이고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죠. 5만 5천원인가요? 네. 그리고 실제 발생액이 6만원이겠죠? 55만원? 네. 55만 원이고요. 60만 원. 그러면 얼마야? 차이가 5만 원이 나오죠. 자, 얘가 이제 과소인지 과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 배부한 게 더 작죠. 너무나 과소 배부다. 과소 배부 차이다. 다 계산해 놓고 과소인지 과대인지 판단 못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배부 차이, 과소 배부 5만 원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조정하는 방법은, 자, 조정 전 매출 원가. 조정 후 매출 원가.
조정조 매출 원가가 얼마라겠냐면 일단 자료에서 50만 원. 그러면 이제 조정우 매출 원가가 얼마냐가 이제 문제 가로 4 부분이죠. 그죠? 이게 3에서 4. 가로 4가 A죠. 그럼 보세요. 과소 배부된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뭘로. 그렇죠? 예정을 실제로 이제 고치는 거죠. 예정을 실제로 고치는 게 배부 차이 처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55만 원을 60만 원 만드는 거니까 어쩌겠어요? 5만 원을 더해야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배부 차이 처리는 예정 배부한 것을 실제로 고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소 배부는 더하는 거고요. 과대라면 당연히 빼겠죠. 더하는 거예요. 더하기. 전부 다 매출 원가에 조정하니까 매출 원가에도 5만 원을 다 조정해서 조정 후 매출 원가는 55만 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요, 이게 이제 4번은 답이고, 5번은 뭐냐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제공품에 그죠? 배분에 비례해서 조정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자, 50만 원에서, 당연히 50만 원에서 조정해야 할 이 금액은 당연히 5만 원보다 더 적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전부 다를 매출원가 조정하지 않고 매출원가 제품 제공품에 나누어서 그죠? 배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적을 겁니다. 그리고 알면 이제 금액 계산하시면 돼. 근데 자, 이 금액은 당연히 어떻게 계산됩니까? 얘는요. 자, 5만 원, 50이죠, 50. 자, 5만 원의 배부 차이잖아요. 자, 중에서 자, 제 매출원가 제품 제공품 합치면 얼마예요? 500만 원. 아이고, 500이구나, 500. 50이 아니라. 그죠? 500. 이런. 500이에요, 500. 500. 500. 500만 원에 줘요. 550이네요. 505만 원이에요. 505만 원. 얘도 50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5만 원을 배부하는데, 앞서는 전부 다 매출 원가에다가, 그죠? 전부 다 조정했다면, 이번에는요, 매출 원가 제품 제공품에 비례해서 배부하니까, 조정하니까, 500, 300, 200이죠. 이 비율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중에 매출 원가가 얼마야? 500이죠. 그죠? 됐습니까? 예. 네. 얼마? 2만 5천 원이죠. 그래서, 500, 2만 5천 원이, 그죠? 비례 배부법을 했을 때, 조정 후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시험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죠? 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만큼 뭐예요? 매출 원가가 작게 계산되니까 이익이 커진다. 두 가지 동시에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영향 등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뭘 하냐면, 역으로 물어보는 문제, 역으로. 자, 지금. 지금 배부 차이를 물은 게 기본이라면, 시험이다 보니까요, 배부 차이를 주고, 역으로 물어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각각 보세요. 자, 다 같습니다. 3번은 뭐 물어봤어요? 배부 차이 5만 원 과소라고 주고 뭐 물어봤죠? 가보세요. 뭐요? 물은 뭐요? 예조에. 예,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구해오고 여기서 차이니까. 그죠? 이게 2번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봐보세요. 4번은, 2번. 4번은 뭐 물어봤어요? 똑같은데요. 뭐 물어봤어요? 예정 배부. 이거 물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식 뽑을 수 있으면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 잘 정리하세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물어본 거죠. 만 시간. 됐습니까? 예. 칸 채우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무튼 다 가로묶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표, 그렇죠? 이 식을 한 줄로 쭉 세워서, 그죠? 관리가 돼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인데요. 부문별. 제조 부분 AB가 있고 동력, 보조 부분 동력과 수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죠? 원가, 부분별 원가 주고 있고요. 제조 간접 원가. 그 다음에 제가 자료율과 자료율을 준 이유는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자료 2처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뭡니까? 1번은 아예 그 해당, 그죠? 보조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그죠? 단위로 준 거죠. 그다음에 동력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킬로와트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선 같은 경우는 수선 횟수로, 그죠? 용역 제공량을, 그죠? 준 거고요. 지금 자료 2의 경우는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비율로 준 거예요, 비율로. 일단 봐보세요. 60, 90, 50이 뭐예요? 합이 얼마인가요? 합이 200이죠. 200분의 60이니까 30%. 그죠? 200분의 90이니까 45%. 200분의 50이니까 25%. 수선의 수도 뭐예요? 토탈이 얼마야? 4의 4의 2를 비율로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의 중에 4이니까 40%. 역시 비도 40%. 동력은 10의 분의 2이니까 20%. 이렇게 비율로 줄 수도 있고, 그 해당, 그죠? 단위로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좀 쉬워 보기 쉽겠죠, 계산하기가. 특히나 이거 이제 상호배율법을, 그죠? 풀 때는 이 비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 부분 자기한테, 그죠? 주는 것. 자기한테 주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동력 부분도 자기 유지하려면 전력이 필요할 텐데,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것은 좀 무시해요. 수전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주는 것들, 혹시 자료에가 여기에 뭐 킬로와트 있고 여기 수선부에 몇에 있다면 무시하고 계산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물음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으로, 그죠? 계산해야겠는데, 일단 물음을, 마지막 물음을 잘 읽어야 해요. 보조 부분에서 A 제조 부분에 배부됐거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때는요, 보조니까 동력과 수선 포함해서 A로, 그죠? 배부된 금액을 찾는 겁니다. 예. 만약에 동력에서 A라고 한다면, 동력만, 그죠? 그죠? 계산해야 하고, 그냥 보조 부분 하면 뭐예요? 동력과 수선 포함해서 A로 A 제조에 배부된 금액을 찾는 거고,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또 물음에 따라서는 이제 그 A 제조 부분 총원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보조 부분 동력과 수선에서 받은 것 포함해 가지고 자기 거 6만 원까지 포함해서 또 계산해야 하니까 마지막 물음 잘 읽고 계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 텐데요. 직접 배부법은 바로, 그죠? 바로 계산이 돼야 하고, 단계 배부법도 바로 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자, 일단, 가로 1 직접 배부법 볼게요. 자, 일단, 물음이 보조에서 제조니까요. 그죠? 보조 제조니까, 동력에서 A로, 수선에서 A로. 이 직접 배부법은 뭘 먼저 배부하냐 한 게 없습니다.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제조 부분을 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동력 얼마인가요? 3만 원. 그죠? 무시하는 거예요. 예. 다 무시합니다. 이것만 보고 배부하면 돼요. 이것만 보고. 이것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단위로 설명하면 몇 킬로와트예요? 150kW 중에 얼마죠? 60kW, 그죠? 됐습니까? 예. 수소는 38,000에서, 자,
총 10회긴 한데 이걸 무시하니까, 그죠? 합이 8이죠. 8회 분의 4회. 근데 이걸 이제 비율로 줬다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75%, 그죠? 75% 중에 30%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같은 이야기야. 또 얘를 어떻게 해요? 얘도 80% 중에 40%, 그죠? 비율로 줬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계산하면, 그죠? 되겠죠? 합하면 답이 해보시고. 자, 단계비법이에요. 단계비법은 한쪽 방향으로 인정합니다.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그죠? 용역 수수 관계 중에서. 직접 배부 다 생가는 거고, 단계비법 한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인정하냐. 다시 말하면 어느 쪽을 먼저 배부하냐라고 하는 배부 순서가, 그죠? 필요한데, 뭐라고 돼, 단서에? 수선 보조 부분 원가부터 배부한다. 수선 보조 부분을 먼저 배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단계 배부법은 수선을 먼저 하는, 수선을. 그 다음에 동력을. 순서가, 순서가. 수선에서 먼저 A로 보내고 동력에서 A로 보낸다, 이 말이죠. 이 수선에서 A로 보낼 때는 A는 B로도 보내고 동에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다 인정을 해, 이렇게. 그래서 일단 수 얼마예요? 바로 38,000원을 곱하기 비율로 가볼게요. 지금 수선 토탈이 얼마인가? 100%잖아요, 그죠? 100분의 A로 얼마인가요? A로 40%, 그죠? 이게 수선에서 A 제조로 배부된 금액입니다.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5,200원. 자, 이제 동에서 A로 가는 거거든요. A로 가는데 이때는요, 물론 B로도 가죠. 근데 어디로 안 가요? 수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 얼마인가요? 3만 원, 그죠? 이걸 자, 동은 A와 B로 얼마가 가냐면 AB로는 75% 중에 A가 35잖아요, 그죠? 주약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요, 동은요, 수선에서부터서, 그죠? 용역적을 받았잖아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뭘 더해줘야 하냐면, 수에서부터 어디로, 그죠? 동으로, 그죠? 배부된 금액을, 그죠? 더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에다가 수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을 A와 B로, 그죠? 배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 주의. 그러면 38,000원 중에서 수에서 동입니다. 수 100% 중에 동이 20%죠. 100분의 20%. 16,000원인가요? 7,600원.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예. 직거에다가, 뭐야, 수선에서 동으로 배부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A와 B로 나누는다는 거. 그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5,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합으로, 그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상호배우법을 보겠습니다. 상호배우법. 상호배우법은 이제 양 방향으로, 그죠? 다 인정하는 겁니다. 한쪽 방향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그 보조 부분 원가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배부한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고 연립 방정식을 세워 가지고 풀어내면 되죠.
그래서 일단 동력 자기 거에서 수로부터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받은 것도 합친 금액. 그 다음에 수수료 마찬가지. 자기 거에다가 동으로부터 받은 금액, 합친 금액을 그죠? XY로 놓는데 아예 그 금액을 동이라고 하고 수라고 해서 식을 세울 거예요. 뭐 XY도 되는데 어차피, 그죠? X가 Y, X가 동력이고 Y가 수소리라면 아예 그냥 기호를 동동그라미, 수동그라미로 그죠? 식을 세운 게 더 편합니다. 그럼 동은 얼마예요? 식을 다시 해봐요. 3만 원에서 자, 이 수로부터 얼마를 받습니까? 이 동은 수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20% 받죠, 그죠? 0.2 수가 되는 거예요, 0.2 수. 이게 일식. 그 다음 수는 직거 얼마야? 3만 8천 원에서. 동으로부터 얼마를 받나요? 수는 동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동으로부터 25% 받죠? 0.2. 이식이라고. 그래서 일식을 이식으로 대입하거나 이식을 일식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일식을 이식으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일식을 이식 이쪽을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 대신 이걸 그죠 넣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가요? 38,000원 플러스 0.25 곱하기 이게 3만원 플러스 0.2 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47,895. 동도 구할 수 있겠죠? 동도 동은 3만원에다가 플러스 0.2 곱하기 얘니까 4,7,8,9니까 동이 얼마 나오냐면 동은 39,579. 지금 해설은 지금 일식을 이식에 대입한 게 아니라 이식을 일식에 대입했어요. 참고로 아무튼 여러분이 하세요. 이 해설은 지금 지금요 수를 동에다 대입해가지고 풀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일단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제 답을 내야 하는데 자 답은 이제 보조 부분에서, 그죠? 보조 부분에서 A로 보내는 금액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요, 수와 동, 그죠? 수가 얼마야? 47,895. 얘가 얼마야? 39,579원이라면 여기에 몇 퍼센트를 곱하냐, 이 말이에요. 몇 퍼센트를. 그래서 만약에요, 요 보조 부분들 쌩 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상호배분법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중에 100%. 그걸 까고 75%분의 30이 아니고 80분의 40이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100분의 30, 100분의 40으로 간다는 거 주의하세요. 예. 다 해놓고 틀리면 안 됩니다. 상호배분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얼마예요? 100분의 수 같은 경우 100분의 40. 바로 40% 가면 되겠죠. 얘는요. 100분의 35. 100분의 30. 100분의 30. 바로 30%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돼. 바로 40% 곱하는 거예요. 80분의 40이 아니고 75분의 30이 아닙니다. 계산하면 이제 수 이게 19,158원. 그 다음에 동의 경우는 11,874원. 합치면 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 바로 식 세워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인데요.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도 이제 워낙 문제 유형이 그죠? 다양할 수가 있는데, 혹시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면, 그죠? 몇 가지 문제 유형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기말 재고문과와 안성문과를 계산하는 게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케이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투입 정도, 완성도가 어떻게 되냐와, 원가름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죠? 달라지는데, 그래서 모든 원가가 공정 중에 투입된 케이스이면서 평균법일 때하고 선입일 때,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는 공정 초에 투입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공정 중에, 그죠? 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평균법일 때와 선입일 때, 그죠? 각각 기말 재고품과 완성품 원가를, 그죠? 물어보는 문제. 좀 응용이 되면 이제 환산량을 물어보거나 완성도 등을, 그죠? 역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자, 계산 방법은 핵심은 이제 완성품 환산 단가를 구하는 거죠. 그죠? 종합원가에서는 단가 구하는 게 핵심인데, 그냥 단가가 아니라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당 단가를 내야죠. 그죠? 그래서, 각각 네 가지 케이스 산식이 있는데요. 그죠? 예. 평균법은 기초와 단계 투입을 포함해서 가는 거고요. 선입은 단계 투입 원가만 가지고 가는 것이고, 모든 원가가 같이 투입이 되게 되면 굳이 원가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재료비와 가공비 합쳐서 계산하는 거고요. 재료와 가공비의 그죠 완성도 투입 정도가 다르면 각각 단가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할 때 객관식이니까 쉬운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알면 그죠? 어차피 총원가가 완성과 기말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원가는 주어지니까 둘 중에 하나 먼저 알고 나머지는 그죠? 전체에서 빼면 되는데, 계산 편의상 기말 재고품 원가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 원가는 총원가에서 구한 기말 원가를 빼서 구하는 게, 그죠? 편합니다. 객관식에서. 특히나 선입선출법에 이 방법이, 그죠? 유용하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이제 응용, 좀 어렵다면, 그 재료가요, 투입 시점이 다른, 둘 이상의 재료가 있는 경우, 좀 재료가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경우죠. 그거 투입 시점이 다른 겁니다. A는 공정 초고, B는 공정 중위 한 시점에 60%라든가 50% 이렇게 투입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공손이 발생할 때 공손,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또 그죠? 구별해내야 하고, 정상 비정상 검사 시점, 그죠? 통과 한, 그죠? 합격품의 일정 비율로, 그죠? 정상 공손을 또 찾도록 하죠. 그리고, 그 공손이 발생할 때 역시 기말 재고문과와 완성품과 계산하는 문제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핵심 체크인데요. 단순한 수량으로 단가 내지 않고 환산량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완성품 수량하고 기말 재고품 수량은 그 원가 투입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산량 개념으로 가야 하고, 환산량 그래서 그 수량에다가 원가 투입 정도, 즉 완성도를 곱해서 계산을 하죠. 이미 알기처럼 투입 시점을 따져가지고 모든 원가가 공정하게 투입되게 되면 재료와 가공원가를 그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합쳐서 단가 구하고, 재료가 공정처 투입, 가공비는 공정 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각각 완성도가 다르고 각각 환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단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평균법일 때는 기초와 투입 원가를 포함해서 합쳐서 단가 구하고, 선입은 단계 투입 원가만 가지고 단가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기초가 없으면,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의 결과와 계산과 선입의 계산 결과 같습니다. 같다. 기초가 있을 때 평균법과 선입이 그죠?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합격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요점 이하는 버린다. 무시하고 근사치로 답에서 계산해서 답하시면 돼요. 기초 단기 투입 착수량, 단기 완성량, 기말 제공품. 수량 나와 있고 기초와 기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완성 정도, 원가 투입 정도, 완성도를 줍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를 줬습니다. 자, 케이스가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일단 1번, 2번은 모든 원가가 공정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 경우. 그다음 평균법일 때, 2번은 선입일 때. 1번, 2번의 경우는 재료비가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굳이 원가가 구별돼 줬지만 합쳐서 단가 내면 되고요. 3번, 4번은 재료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중에 발생한 경우니까요. 각각 따로따로, 그죠? 재료, 가공이 각각 따로따로 단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3번은 평균법이고 4번은 선입선출법이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계산을 해보죠. 자, 일단 한번 옮겨볼까요? 자, 기초가 800개, 완성도 0.25, 그 다음에 재료가 가공비가 24만원, 3만원, 그 다음에 단기 투입입니다. 2000개가 단기 투입 착수됐고, 재료비와 가공비,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각각 74만원과 46만원.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으로, 그죠? 구별되겠죠? 완성품이 2,400개고요. 얘는 안 주더라도 전체 물량에서 빼면 되겠죠. 따로 공손이 없는 한 400개. 완성도는 0.25. 어차피 총원가는, 그죠?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총원가를 싹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총원가는 얘가 147만원. 147만원. 얘도 당연히 147만원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나머지는, 그죠? 전체 원가에서 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하고 나중에 이걸 구해라, 이 말 순서. 예. 초원가를 배분할 때 얘 먼저 구하고 전체 원가에서 빼서 얘를 구해라. 자. 자, 케이스입니다. 자, 가로 1번. 자, 모든 원가가 공정 중에 투입된 경우, 발생한 경우. 이게 1번. 그리고 1번은 무슨 법? 선입선출, 아니 평균법. 그 다음에 2번은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케이스가 재료는 공정초에 전부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중에 균등하게 이제 발생한 케이스죠. 그리고 3번은 평균법이고, 4번이가, 2번이가 선입선출법, 4번이가 선입선출법. 오케이. 저는 이거 하나 알면 나머지는, 그죠?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죠?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핵심을 일단 단가 내는 게, 단가. 단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총원가를 나누는 거예요. 뭣과 뭣으로? 기말 제공품을 먼저 구하고 완성품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모든 원가가 공정 중에 균등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단가는 재료하고 가공비를 합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합쳐서. 그러면 전체 원가죠. 전체. 싹 싸잡아가지고. 평균법이니까, 평균법이니까 기초와 단기 투입을 포함한 147만이 되겠죠. 전체 물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완성품은 2,400개잖아요. 환산량은. 완성품은 100%이기 때문에, 그죠? 그 수량이 곧 환산량이죠. 다만, 기말 제공품은 400개지만, 원가가 몇 개요? 몇 프로요? 25% 투입됐죠? 0.25를 곱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재료와 과금이 포함된 그죠? 단가가 나와요. 계산하면 얘가 얼마냐? 588원. 그다음에 이제 총원가 비부함. 기말은 뭐예요? 400개에다가 곱하기 0.25하고 곱하기 구한 588원 하면 되죠. 계산하면 얘가 58,800원. 58,800원. 그러면 이제 완성공원가는요. 총원가 얼마예요? 그죠? 147만 원에서 구한 58,800원을 빼면 되죠. 계산하면 얘가 141만 1,200원이 됩니다. 이게 모든 원가가 공정률이 발생하고 평균법일 때 문제거든요. 자, 이게 선입으로 바뀌면 뭐 하면 돼요? 여기서 기초를 날리는 거예요. 단기 투입만 가지고 단가를 내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에서 그죠? 기초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기초 얼마요? 24만 원과 3만 원을 빼는 겁니다. 단기 투입 원가만 잡히겠죠? 그 다음에 또 분모에서도 뭐예요? 기초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800개 곱하기 0.25. 그럼 단가가 바뀌게 달라지겠죠?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521원에 나와요. 521원. 이게 얼마 대신? 얘 대신 521원 하면 되고. 금액도 이거 대신 나오겠죠. 그죠? 자, 얘가 얼마 나오냐면 52,100원이 나와요. 여기서 52,100원을 빼니까 답은요. 141만 7,900원. 자, 그다음에 그 각각 가로 1은 동그라미 3번이 뭐예요? 완성품 환산상 물어봤죠. 완성품 환산상은 요 단가 구할 때요 분모예요, 분모. 그렇죠? 이게 평균법일 때 답이고요. 그죠? 예, 3번. 그다음에 서집일 때는요. 뭐까지요? 여기서 뺀 여기까지가 뭐예요? 서집일 때 이거 그죠? 환산량입니다. 환산량은 새로운 게 없어요. 단가 구할 때 분모 있죠? 분모. 분모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걸 알면 이제 얘는 재료하고 가공비를 각각 한다는 거니까요. 단가 구할 때 재료 따로 가공비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 원가도 뭐예요? 기말 구할 때 재료 따로 가공비 따로 계산하면 돼요. 각각. 각각. 단가가 다르니까. 그럼 재료는 자, 재료 기초와 단기투입을 포함하니까 벌써 24만 원과 74만 원, 그죠? 24만 원과 74만 원 더하고, 자, 그 다음에 2,400개 곱하기 플러스, 자, 400개에다가 0.25를 한가요, 안 한가요? 안 하죠. 왜요? 재료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됐기 때문에 이 50% 유완성된, 그죠? 이 400개에도 재료는, 가공비가 50% 투입된 거지, 재료는 100%가 다 투입된 거니까요. 0.25 하지 않습니다. 단가 나오죠. 네.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게 350원이 나와요. 자, 가공비 따로 계산합니다. 기초가 3만 원이고요. 단기 투입 가공비가 46만 원이고. 자, 완성품은 그 자체가 환산량이고요. 기말은 400개인데 완성도가 0.25죠? 그죠? 예. 계산하면 단가가 나옵니다. 196원. 각각 나와요. 각각 계산이지. 기말은 재료와 가공비 각각. 재료는 400개 곱하기 350원이고요. 가공비는 400개에다가 곱하기 0.25 하고 196원이죠. 각각 계산하면 합쳐서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얘가 15만 9,6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완성품으로 보면 총원가 147만 원에서 구한 15만 9,600원을 빼면 됩니다. 계산하면 얘가 131만 공 400원이 나와요. 자, 얘를 알면 선입은 이제
덤이죠. 기초를 제거한 단기 투입분만 가지고 단가를 계산하니까 여기서 뭘 제거해요? 기초를 빼는 거죠. 이 말은 4만 원만 그죠?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기초를 빼는 겁니다. 얼마야? 기초 800개. 800개 맞죠? 네, 800개. 그 다음에 단가가 바뀌겠죠. 단가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370원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기초 얼마요? 분자 3만 원 빼는 거고. 분모에서 기초 800개인데 완성도가 0.25네요. 우연의 일치로 기초와 기말 완성도가 같은 거예요. 다르면 각각 해줘야 합니다. 자, 단가가 나오고 얘가 370원, 200원 나와요. 그러면요, 얘 대신 얼마예요? 얘 대신 370원. 얘 대신 얼마예요? 200원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뀌겠죠? 이게 얼마냐면 16만 8천원 나오고. 역시 전체 원가에서 16만 8천원 빼면 완성 원가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103만 02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이 정도는 잘 하고 계시죠? 예. 자, 만약에, 역시, 동그라미에서 한번 환산량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법일 때는 얘가, 그죠? 답이죠, 얘가. 예. 선입일 때는 얘가. 그 다음에, 평균법일 때, 재료 가공, 각각. 그 다음에 선입일 때는요, 여기서 8,800개를 뺀 이게 재료. 여기서, 800개 곱하기 0.5를 뺀 이게 선입일 때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환산량은 단가 구할 때 분모를 말한다. 예. 자, 이게 이제 기본 문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응용된 좀 난이도 높여 볼까요? 잠깐 쉬겠습니다.